안녕하십니까. 제가 김종인입니다. 나라 살리는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국민주권회의에 참여하고 계신 전직 의장님들, 특히 오늘 자리에 해주신 정유하 의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모임의 창립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신 이상수 전 장관님, 이각범 교수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민주권회의가 앞으로 전 국민적 개헌 캠페인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유례 없을 정도로 짧은 시기에 국난을 극복하고 정부 수립 후 지난 60여 년간 평균 7%가 넘는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묵묵히 참았던 성실하고 근면한 우리 국민들의 수많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그 성장세는 멈추고 더 이상 다수의 희생과 인내가 풍요를 가져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양적 성장이 모두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심화되었으며 성장의 원동력이 된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걱정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경제의 패러다임은 무섭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까지 불리는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이미 한계에 다다른 양적 성장과 성장 지상주의가 가져온 여러 폐단, 그리고 무엇보다 성숙한 문화로 발전하지 못한 우리 정치 시스템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질적 도약과 다수의 행복은 성장을 이루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좌절되고 후퇴할 것입니다. 개헌의 적기를 고려하다 보면 대통령의 임기 후반과 대통령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논의가 자연히 활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개헌을 주장했던 현재의 통치 세력들은 어느새 표면에 개헌 논의를 마치 급한 민생 현안을 묻어버리는 논의로, 일부는 이를 정략적인 권력구조 개편 논의로 취급해 버립니다. 그러나 절대로 제대로 된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늘 쉽고 유리한 것만 하고 근본적이고 어려운 것은 밀어버리는 미봉적 사고와 행태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습니다.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우선의 방법은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고 많은 이들의 지혜를 모를 수 있는 국가제도로 정비하는 것이면 그 시작이 바로 개헌입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모두의 지속발전이 가능한 포용적 성장, 공정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평화와 행복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커진 몸집에 맞지 않은 작은 옷을 입은 것처럼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 속에서 포용도 공정도 화합도 없이 불만과 분노만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담아내야 합니다. 권력구조의 변화는 이러한 가치를 세우는 주춧돌이고 기본권의 보강과 확대를 통해 그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개헌을 통해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분야를 리세팅해야 됩니다. 저는 개헌의 세 가지 방향으로 내각제도의 권력구조 변화,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자치분권,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제의합니다. 격변의 현대사 속에서 우리의 대통령들은 모두가 불행했습니다. 그 예외 없이 친인척과 측근 비리로 전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임기 후반은 내임덕으로 불릴 만큼 관료들은 복지부동했습니다. 온 부처가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도 정부가 바뀌면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정책도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바라보는 신성장동력산업정책도 5년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 이름과 함께 전부 갈아엎는 국력 낭비를 반복합니다. 야당은 여당 뜻의 기업을 모두 잊고 죽기 살기로 반대하고, 여당은 야당 시절 비판했던 밀실행정과 행정부 주도를 재현합니다. 이 모든 폐단의 근본 원인을 대다수의 정치 헌법학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폐단들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가장 발전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각제입니다. 승자 독식의 무한대기를 종식하고 포용과 화합을 해야만 한 제도, 정부가 바뀌어도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내각제입니다. 물론 국민들은 지금까지 우리 정치가 보여온 극한 대립과 특권의식 때문에 내각제가 정치 불안을 심화시키고 혼란만 가중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분단 국가였지만 내각제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은 건설적 불신임제로 전국 안정을 이루었고, 부패나 비리 사건들도 다수의 상호 견제와 협력으로 결국 깨끗한 정치와 안정된 경제로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데나와 헬무트 콜 전 총리를 비롯해 많은 장관이 10년 넘게 장수하며 일관된 정책을 추진했던 사례를 보면 우리가 가지 않는 길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거두고 보다 바람직한 논의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건설적인 결단이 될 것입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들은 강력한 통치 권력의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국민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빌미로 4년 중림제 대통령제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만, 이것이야말로 앞선 그 모든 폐단의 근본은 고치지 못한 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현 정권을 비롯해 역대 정권 모두 인사 실패와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4년 중림제 대통령제가 화합형 인사를 실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권 초부터 내세웠던 말뿐인 책임 총리가 4년 대통령 중심제에서 인들 가능하겠습니까? 4년 중림 대통령제는 만인지상의 권력욕에 갇혀버린 정치인이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을 외면하고 제시하는 조삼모사의 미봉책일 뿐입니다. 진정 수평적인 문화에서 지혜를 모아 무궁한 번영을 추구하는 국가 시스템을 국민 모두가 사례 깊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가 26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우여곡절과 논란이 있었지만 지방자치가 안착하고 지방정부의 역량이 높아져 왔습니다. 1987년 마지막 헌법 개정이 있은 후 1991년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했습니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한 국가 운영의 커다란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에서 이를 제대로 다룰 수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이 중앙정부의 입맛대로 만들어지거나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무늬만 지방자치입니다. 제대로 지방자치가 들으면 중앙정부의 재정, 인사, 사업이 과감히 지방정부에 이양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의 실생활 가까이에서 주민 친화적인 정책을 실현하기에는 지방정부가 더 좋습니다. 국세 80%, 지방세 20% 구조로 제대로 지방자치를 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국민의 자유 역량 증대를 위해서 개인소득 증대 등 경제적 수단과 함께 가장 필요한 것이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 강화입니다. 시대 흐름에 맞춰 기본권 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와 시대입니다. 그런데 현행 헌법에는 정부 기본권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아동권 조항도 없습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를 위한 모성 보호권 조항도 매우 부실합니다.
청년층과 노년층의 기본권도 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네르바 사태로 드러났듯이 표현의 자유권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권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시절 제 정당 정파를 초월해 국회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189명이 국회 개헌 추진위원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오늘 개헌을 위한 국민적 네트워크 구성의 구심이 될 국민주권회의도 발족했습니다. 이제는 성과를 내야 합니다. 국가의 차원을 넘어 대대적인 국민적 개헌 캠페인을 벌려야 합니다. 개헌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 어렵다면 차기 정부에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20대 국회의원 임기 말에 개헌을 한다면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반으로 줄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임기가 반으로 줄더라도 국가를 위해 개헌을 하겠다는 대통령 후보가 필요합니다.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당 대권 후보에게는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